히스기야, 이스라엘의 다윗, 요시야, 히스기야. 아마 세 왕이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는데, 히스기야가 최대의 위기가 왔어요. 아수르라는 큰 대군이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를 이 지방 도시는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되면 한양성만 딱 남아, 예루살렘만 딱 남았어요. 그 당시 전쟁에 지면 죽어요. 뭐 노예로 가고 다 뺏기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죠? 누가 죽입니까? 칼로 죽여요? 내 새끼 뺏어간가요? 나 죽이고 처자식 뺏어가 버린데? 우리들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문제가 문제예요, 문제예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아니, 새끼 밥 먹고, 응? 잠잘 자고 여기 나왔구만. 뭘 걱정을 해?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종이 이렇게 죽을 고비를 겪어야 되냐고. 완전히 온두막가치로 예루살렘만 딱 남았어. 아수르 대군이 완전히 보여갖고 죽게 되겠어. 얼마나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완전히 전쟁이 금방 된게 아니고 보여갖고 하면 전부 식량 떨어져 죽죠. 그 당시 아수르는 바벨론 앞에 세계 최대의 강국인데, 뭐 성을 겪게 보여갖고 한 1년만 있으면 방법이 없어요. 논밭은 밖에 있잖아요. 우리 도시 같은 광주 안에서 논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논밭. 농사 못 지으니까 식량이 떨어지면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1년, 2년만 딱 보이고 있으면 굶어 죽어. 다 죽어야 돼. 어쩜 방법도 길도 없어요. 길도 없고. 히스기야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겪었다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 당시 이 아수르 왕하고 타협을 하고 18장에 보면 굉장히 어떻게 되는지, 그 18장, 15절. 18장 15절 16절 읽어봐. 시작. 히스기야 여호와의 성전과 안국관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핀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어떻게 금은 다 주었고 물러가라 해도 싹 그놈만 뺏어 먹어버리고 안 물러가.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다쓴거 어디가 해보지.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솔직히, 아 그래, 사람은 살라고 막다 갖다 줬어. 성전에 있는 금까지 갖다 줬어, 살라고. 그럼 금은 가져가서 또 가야 될까요? 안 가. 이 마귀들이 그냥 물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끝까지 다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말을 해. 야, 히스기야 듣지 마라. 너희들 포위당해갖고 너희 오줌 똥 먹고 죽을 것이다. 막 그래. 막 백성들이 못 견디죠, 이제.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욕을 하고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하나님 은혜가 뭐냐면,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회개지요. 그리고 또 이사에게 보내요, 이사에게.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해요. 그때 이사야가 응답을 받으래요. 6절 보니까 두려워 말라. 7절 읽어. 시작.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음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칼을 내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칼을 죽게 하리라. 야, 여러분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이장소와 기도에서 하나님 만나고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뭐 이사야가 그런 거 봤어요. 이사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뭘 칼에 죽게요? 뭘 그런 일 있어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응답 받았다 해도 안 믿어. 사람들이 어디 보여주라고, 보여주라고, 보여 믿는다고. 누가 응답 받았냐? 이사야가 응답 받았으면 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최고 복은요 히스기야 복은 이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에게 최대 선적 이사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사야를 죽기는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 66장 제일로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예언을 제일 정확하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오. 처녀가 아들 낳는다고 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말했거든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 선지자. 이사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고레스 왕 이사야 150년 후에 고레스 왕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45장 보세요.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까지 말했어요. 고레스라는 왕 나와갖고 이제 해방시킨다. 이야 그런 선지자예요. 완전히 영이 열린 사람. 아, 대단한 사람. 히스기야의 최고 복은 이사야가 있었다. 히스기야의 최고의 복은 이사야가 있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살려준 거야. 나단 선지자가.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과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이죠. 기도 응답하는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끌어다가 아수롱 끌려가고 죽게 해서 그럼 역사가 안 돼. 하나님 계획이 안 되니까 이사야는 살릴 수밖에 없어. 의인이 강력사람이 많아요. 엘리야처럼 의인이 되시고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볼까? 이제 한 장 넘겨봐요. 19장 35절 시작. 19, 35절 시작. 간단하네. 전혀 복잡할 거 없네. 천사 하나 왔고 자고 있는 숨 딱 끊어버렸어. 그냥 성장 내버렸어. 그것도 18만 5천 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18만 5천이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우리나라 군대 다 해서 60만이잖아요. 지금 그 시대에 인구가 적은 시대에 이 군대에 지금 몇 사단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싸울 것도 말 것도 없어. 천사가 저녁에 자고 있는데 숨 거두면 끝나버리잖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 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단가? 있어. 아멘. 믿어. 아멘. 응? 하나님 전능한 거 믿어요? 진짜 믿어?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이 초대교회가 막 기도를 해. 응답해달라고. 오, 근데요. 이 군이 그렇게 1대, 2대, 3대 완전 지키고 있는데 천사가 일어나라. 놓고 자꾸 풀려불고 나와버려. 그래갖고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문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나와갖고 베드로 목소리 듣고 가서 베드로 왔다고. 베드로 지금 구해주라고 기도한 자가 베드로 나왔다는 게 야 그럴 리는 없어. 베드로 천상갑다 그래요. 성경 그래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 나오냐고. 이 밤에 감옥 갇혔는데 그건 뭐라고 구해주라고 기도를 해? 그러니까 안 믿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들이. 진짜 아, 생각해 보세요. 안 믿기대. 나왔다 해도 베드로 천상 갔다 그래. 문도 못 열어 또 들어가요. 막 놀래갖고. 얼마나 진짜 여러분 전능하신다면 지금 기도해요. 이제 아수르 대군이 딱 포획갖고. 근데 그것이 해결되냐고. 그런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방팔방이 다 막혀갖고 죽겠네.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너도 눈에 보이기 전에는 긴가민가. 민감인가? 믿음이 없어. 이 삶에서 바다에 전혀 말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할렐루야. 믿냐고. 어떤 8살짜리 아이가 계속 기도를 해. 하나님 자전거 사주세요. 아버지가 애야 하나님 귀 먹었냐? 다 알고 있는데 뭐 그 소리 치냐? 하나님 듣는데 아버지가 못 듣잖아요.
그 아이는 누구 들으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 들으라고 한 거지. 아버지. 아이고. 그런 모습이 우리가 기도를 해도 대충 듣고 있냐고. 근데 믿어야 되거든요.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 여러분 뭘 걱정해? 뭘 염려하셔? 뭔가 누가 이러네. 이러네. 뭐시 이러네. 꼬이게 힘드네. 힘드네. 뭐 이렇게 사람은 힘들지. 맥이 풀려불고. 옛날에도 기도응답 없었는데 또 될란가 모르겠다. 지내놓고 뭐. 그나저나 믿자마자 본전게 해놓고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내 앞에 지금 당장 돈이 통장에 있어야 안심이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꼭 위기를 주고 벼랑 끝에 역사하셔.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 히스기야를 이 위기 가운데서 몰아넣었을까? 왜 다윗을, 모세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공통적인 것은 기도 응답의 사람이에요. 응답의 사람. 다니엘도 사자굴 들어가 버리고, 별이별 사자굴 들어가 봐. 살겠어? 그게 죽을 일이거든요. 히스기야 죽을 일이거든요. 어? 모세 역사하면 죽거든요. 다윗도 죽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 위대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기억을 넘기서 꼭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봐.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뭐라고 대답할까? 물어볼게. 하나님 마음 안 가볼게. 뭐라고 대답할까? 아니, 좀 힘들게 평이 잠자고 해야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아주 목숨 걸고 막 살게 하면 죽게 살려달라고. 그러면 꼭 그때서 응답하시고. 아주 편하게 쉽게 좀 해주시지. 그렇게 마음 조이고 마음 힘들게 만들고 금방 지켜있는데 뺑뺑 돌려갖고 그렇게 고생한 꼴을 보면 좋습니까? 왜 그럴까? 이거 뭐예요? 깨뜨려갖고 죽음을 통과해라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완전 딱 죽어버리. 항복. 사나, 죽으나 죄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만 만큼은 됐지만, 내가 지옥 안 가고만 감사해야지. 하고 단정히 낮아져갖고, 엎드려져갖고, 낮아져가지고, 완전히 낮아져야 돼. 아멘. 그 깨뜨리라고 그런 거예요.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건드려갖고 아직도 꼬라니 내고 성질내면 아직 몰랐어. 무슨 성질러? 죽은 사람이. 응? 죽은 사람이. 응? 제가 그 여기 상무동 달방 생활하면서 신학하기 전에요. 양인동에 전우사님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게 좀 도움 받으려고 한번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큰방 전화하면 바꿔주라 해야 돼. 새 방이라. 그래서 이제 전화 안 오고 있겠죠. 갔는데 문화가 좋네. 양림동인데 없어. 그 뜨거운 여름에. 근데 갈 때 차비만 올 때 차비도 없이 갔어. 얼마나 없으면 버스비 없는 거예요. 캄캄하지. 차비가 없는데. 어쩔 수 없죠. 그때 차비가 한 지금 같은 한 30원. 그때 한 30원이나 되려면 한 10원. 한 30원이나 됐겠지. 뭐. 어쨌든 근데 문이 잠가야 했는데 오가지 어딘지 알아. 와야지 이제. 자비 없으니까 영인동서까지 걸어온다고 그 뜨거운 여름에 생각 좀 해봐. 고개 푹 숙이고 골목 나오는데 돈 100원짜리가 있더라고. 나 그때 처음 돈 주서 봤네. 그 돈 100원이 눈에 얼마나 띈지 알아요? 그것으로 차를 타고 올 수 있잖아요. 지금 100원 갖고 못 오지. 40년 전인데. 그러면 그 내가 거기에 푹 숙이고 골목 나온 거 하나 알았어, 몰랐어? 거기다 누가 놔뒀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요. 돈 100원 주신 거 뭐지? 아니요, 난 하나님의 사인이 좋아. 하나님 보셨고 아셨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면 언제? 내가 풍족할 때? 아니요.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놓고. 날마다. 그날 쌀이 딱 떨어져. 내가 쌀 주러, 쌀 떨어진 날 쌀 한 가마니 들어왔어. 기적적으로. 내가 그거 수십 배 갚아줬네, 진짜로. 수십 배. 나중에 회복돼가지고.
쌀이 떨어져 봤어? 달빵한테 돈이 떨어져 봤냐고. 어? 서울에서 한 번은, 근데, 그 세미나 참석 금요일 날 이러는데, 기차 2,000원짜리 벽어놓고 돈 100원짜리 딱 있었거든요, 100원짜리. 근데 라면이 한 200원, 300원, 라면 하나 못 사먹고, 저녁에 딸딸 굶고, 이렇게 이제, 떡볶이가 있, 떡볶이. 떡볶이 100원짜리 다 먹고, 근데 우리 친구들은 8시 특급을 타요. 나 특급 못하니까 11시 기다려야 돼. 밤늦게 11시 그 완행기 잡고 나면 기다려. 피어나갖고. 그 2,000원 사이 그 못타 특급을. 똑같이 가면 가능해. 나는 나 혼자 떨어진다. 뭐, 그러면 그 11시 기다려. 그 완행기 잡고 기다려야 돼. 그럼 기다려. 급하고 졸다. 딱 보니까요. 아이, 영두포 여기 대합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뭔 일이요? 지금 다 가버렸단 얘기지. 나 혼자 남았어, 졸다가. 나 혼자 남았는데요? 깜짝 의욕이 났더라고. 막 뛰었지. 그래갖고 겨우 기차 탔네. 그날 저녁에 기차를 못 타봤으면 저녁밥도 굶고, 이제 표도 놓쳐버리고, 이제 어디 요관도 못 가고, 여기서 자다가,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네, 전도사가 내려야 되잖아요. 설교해야 되니까. 아, 누구더라고. 기차표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노숙자 되었더라고. 그럼 그 순간 깜빡 잠두가 깨겠어. 1초 사이, 몇 초 사이요. 하나님 깨지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건들의 소리가 막, 그런데 저기 나온 거예요. 아. 내가 설교를 작게 해야 되는데, 빙빙 돌리네. 내 마음이 심상순항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왜 힘쓰게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왜 여러분에게 힘 빼고 이렇게 둥답되고 힘들게 만드냐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네 힘 좀 빼라. 목에 힘 좀 빼고 그 목소리 큰 소리 내지 말고 너 아무것도 아니여. 별것 없어, 인간. 아무것도 아니여. 뭐 큰 소리 치고? 아이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오고, 전두환 감옥에 둘이 갇혔는데, 그 둘이 계속 싸우다가 감옥에 한번 들어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한테, 어이, 아침에 자네 후라이 해주든가? 그래. 두 대통령이 감옥에서 아침에 후라이 해주든가? 그게 인간이요. 어, 별것 없어. 까불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아니여. 그날 아침 후라이 하나 먹은 게 커. 사람 살고 뭐 죽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통과하고 나면 회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뜨려주고 훈련시키고. 그 아는 사람 육성이 끔끔한 사람 뭐 지가 똑똑하고 잘 나와갖고 막 큰 소리 치고 일을 해요. 주의 이러면서. 저도 가만 보니요. 율법을 보니 진짜 말도 아니네. 한마디 해볼, 그런 마음이 들어 북득북득. 주여, 그럴 수 있지. 다 내 자식이 저런 거 어쩌게 내가 기도 못 해줘서 이렇게 됐구만. 아이고, 아이고, 어쩌렇게 소가지가 없을까? 진짜 소가지 없거든요. 정말, 정말 소가 저렇게 믿음도 없을까? 아이고, 아이고. 어? 근데 그건 네 꼬라지는. 네 작품이야, 우리 성도들은. 너, 네가 그렇게 만들었구만. 뭐라고 그랬어요. 어. 그죠. 그래도 저래도 사랑해주고, 그러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요, 아싸리 말해서, 아싸리 말하면 나 도망가는 성도들은. 그냥, 그래. 미안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하고, 따둑따둑 해면 목회자 하는 거예요. 아멘. 응? 따져불고 3인 대주면 뭐 끝나. 뭔 따지고 3인 대주에 똑같은 인간들이. 그죠, 그러니. 자, 결론의 말은, 이 과정을 통과해서 15,000 죽였을 때, 얼마나 뜨거워졌고, 촤, 감사합니다. 산전수 인생 다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고 응답해주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혼이 깨지려면 혼 좀 놔버려야 되고 육이 죽어야 되고 영안이 열리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안 돼요.
절대 다른 길이 없어요. 시편 84편에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 은택에 샘이 나온다. 성령의 샘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해야 돼. 인생 안 울어봤어? 아직도 속하지 않는 거야. 울어봐야 돼. 울어야 돼요. 눈물로 울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은혜로 삽니다. 나 같은 은혜로 살지. 까불 거 하나도 없어요. 완전 그런 사람들은 영의 사람 되어요. 받고 깨뜨리고 부서뜨려가지고 완전 영의 사람. 성령이 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부드러워져요, 사람이. 부드러워져. 모세는 지상 모든 온유함에 승했어. 온유함에 승했어. 온유하고 겸손하고. 때로는 어떤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원인을 나 때문에 돌려요. 그리고 점검을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됐구만. 모든 걸 내 책임으로 돌리면 내가 바꿀 것이 있어. 나를 고쳐. 근데 나는 잘했고 저 사람만 잘못해도 그러면 내가 고치고 안 고쳐요. 고칠 이유가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자기를 돌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문제가 나오고 나서 하나가 지금 풀어졌네. 그걸 줘요. 아멘이죠. 이사야는 기도해서 18만 5천 명도 죽이냐고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능하시다. 말만 전능하다 해놓고 기도는 안 해? 그냥 대충 해. 그리고 응답도 없어? 나는 응답이 얼마나 중요해. 응답하다는 것은 응답의 결과에 무시 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친해졌고 교제했고 사랑했고 만났고 영의 세계에 열렸다는 거, 주님 음성 들었다는 거, 주님 인도했다는 거 쭉쭉쭉 만나 체크를 해. 분초마다 시험하셔. 분초마다 시험하셔요. 저는 많은 말씀이 뭐냐면 너를 고쳐라요. 이래 잘못고 하여튼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던 것만 자꾸 보여줘. 그놈 갖고 얘기를 하고 알았어.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 때 막 나를 따듬어. 따듬나 말죠. 자꾸 따듬어야 자꾸 따듬고 그 나무 전지 가요 차차차차차 막 자르고 막 그랬고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그래 이쁜 작품이 나오는 건데 가위질 많이 해버려야 돼. 가위질 많이 좀 잘라. 따듬어. 또 따듬고 그러면 아주 세련된 영의 사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억만금이 터져도 교만할 것도 없고 비천을 짤 줄 알고 풍부에 짤 줄 알고 일제상을 비기를 배웠느라 껑충거리고 까불 것도 없어. 어차피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인도받고 주님 사랑해요. 교만 안 합니다. 까불어요. 근데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잘 되면 까불고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큰소리치고 대단하고 목이 힘주고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사람이 범사에 절대 안 돼야 돼. 저 사람 안 될 사람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어찌할꼬. 저 사람 영혼 죽겠네. 나 그런 사람 있어. 내 성도 중에서. 아버지, 저 자리가 높은 자리가 저 망할 자리네. 저 자리가 높은 자리 망할 자리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 있다. 누구나 말 안 하고. 아버지, 자기는 껑충거리고 조추는데 영적은 다 죽어버렸네. 잘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고 애통해야 복이 있고 눈물 골짜기 통해야 복이 있고 그게 복이요. 그게 나를 만드는 과정이요. 절대 우리는 고난 없이 안 만들어집니다. 안 깨뜨려집니다. 왜 아브라함을 야곱을 뭐 그렇게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눈물 골짜기 통행했을까. 사울왕 울지도 않고 왕도 올라 고난도 없어. 솔로몬 고난도 없이 왕 둘이 고난도 없이 왕 올라가고 다 타락했어. 어쩔 수 없어. 다윗이 울고 불고 하다가 그래도 넘어졌어. 다윗 또 그렇게 했어도 그게 인간이요. 절대 나는 가만히 신학교 문제가 신학 필요해요. 안 해서는 안 돼. 근데 교수님하고 저분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되고 훈련돼. 처리다 처리. 그 단어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에서 처리된 사람이 주물도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있고 지식으로 공부를 학력으로 시험 머리는 좋았고 막 답 잘해서 영어도 잘해갖고 예약점 받았는데 학위 받았는데 전혀 성경에 대해서만 성경을 못 얻더라고.
성경 안에 안 돼. 성경에 대해서 이 그랬는데 논리적으로 학적으로 아무 생명 없는 얘기하고 있어. 주님 못 만났어요. 그놈은 그 밑에 배워갖고 각각 거다가 다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저 우리 동기 중에 고대 나갔고 수석으로 들어갔고 수석지를 보고 그 공부 잘하는 사람 미국 유학 갔다고 학위 받았고 지난번에 만났어. 저 시골에서 아무것도 못했지. 박사학위 받았는데 교수를 안 된 게 갈 데가 없어. 영어 세계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고. 그럼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공부 잘해서. 서울대 나온 친구인데 수학 가는데 시장 통해서 개짜가 하나다 절고 안 돼. 다 공부 잘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 안 돼. 뭐냐고. 복회는 기도를 해야 돼. 무릎을 해야 돼. 만나야 돼. 성령을 만나야 돼. 성령이 없어. 그래 저 죽고 남 죽고 다 죽이지. 안 해야지 그런 목회는. 우리 영어 세계인데 영을 모르는 사람이 뭔 얘기를 해. 영어 세계를 알기 위해서 깨뜨리고 부서뜨린대. 그래서 그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 세계가 그래서 그렇구나. 힘들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나같이 차비도 없어갖고 골목에 돈 100원 주세봐. 하나님 나 살려주셨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 꼭 통과해야 돼. 그래서 만들어지고 따듬어진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남의 남물 아픔을 알아요. 느껴져. 그리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 되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하셔요. 히스기 왕처럼 힘들어? 누가 죽인다고 합니까?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 안 하셔. 오늘 말씀이 생명되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